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3월 22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새로운 주간 운세 일간별로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녹화 중인 날은 토요일에 이번엔 쪼개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 실시간 방송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버퍼링이 심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공개 형태로 해서 채팅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녹화본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지만 실시간 방송 시스템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환경이 조금 열악해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의 이 배경 설명을 좀 진행을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우선 판서로 3월 5일부터였죠. 제가 2월 초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띠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양력으로 3월 5일부터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 경칩부터는 묘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묘월이 펼쳐지게 되면은 30일 동안의 한 달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목의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목의 기운이 왕성해진다는 뜻 중에서 약 10일과 20일, 즉 10일 초반은 이 호랑이 달 2월 달에서 넘겨받은 갑목의 형태가 에너지가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이 바로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4월 초까지 약 20일 동안 을목이라고 하는 이 완연한 봄의 자태를 이제 겪으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분들께는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첫째 날 보기 위해서 배경 설명 끝냈으니까 자, 첫 번째 일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 카페에 그 아마 전체 공개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과의 모집을 드디어 하게 되었어요. 참 오랜만에 개인과의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스카이프 온라인 메신저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간혹 인연법에 따라서 저와 합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수업 인연으로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합반 수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 수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쌈방향의 질문과 토론 수업 중심으로 될 것이고 화면의 판서를 온라인상으로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제 말속도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그리고 커뮤니티 탭에도 공지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주 모집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모집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목일간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펼쳤을 때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일간이 바로 본인의 영혼을 뜻하고요. 이 영혼 중심에서 7개의 글자들이
본인에게 어떤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것인가, 그 관계성을 보는 것이 바로 사주학입니다. 사주학은 성격을 보는 부분이고요. 성격이라는 것은 숨겨진 기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쭉 봤을 때 우선 4월 초까지 쭉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 비견겁재는 나를 따르는 물이면서 나와 함께 괴로워야 하는 물이겠죠. 그리고 날짜를 보시게 되면 3일씩 끊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22일 기사일부터 볼 텐데요. 자, 3월 2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재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았을 때는 바로 식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재 식신이 들어온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오미로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바로 이 첫째 날은 병지 환경에 간목 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우선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이 활동성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의 활동성이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 또 소속 커뮤니티 배우나 아티스트 같은 분들은 소속사가 되겠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학교 또는 학교 소속이 아니고 그냥 홈스쿨링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체나 동아리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소속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대기업, 이 대기업의 에너지, 대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브랜딩 가치가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의지하고 있는 부목격에 해당하는 연장자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날 23일 화요일에 운대 볼 텐데요. 바로 편관이 천간의 에너지로 들어온 날이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간목일간 분들께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날 하루는 오롯이 본인이 버티셔야 하는 날입니다. 기댈 수 있거나 조언을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활로가 막히고 통로가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면초가 그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야 하는 몫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24일이고요. 신미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건 미터죠. 지지가 정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묘지 환경에 간목일간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정관이라는 것은 남자분들께는 자기 자식에도 해당이 되고 또 여성분들께는 남편의 운이나 본인의 일이나 사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명리학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진을 보기 위한 단식 해석 또 단식 판단으로 이 운세를 참고하고자 의도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우선 이 신금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간목일간 분들께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단체나 소속의 운이 월화수 모두 지금 하락의 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신미일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날은 화요일이었고 그나마 점수를 매겨보자면 수요일은 화요일만큼은 아닙니다. 올라온다는 거죠. 활동성의 정체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답답해지고 또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 비효율적으로 업무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편관이 지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계약이라던가 구매라던가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에 해당하는 운들이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학이나 혹은 전공의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또 약속을 틀어서 취소를 하고 또 다른 약속으로 전환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요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간목일간 분들께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미래를 약속하는 담보성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곳의 어떤 일적인 제안 또는 더 나은 환경으로부터의 오퍼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양쪽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곤란한 행복한 고민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 글자가 하늘천을 품고 있잖아요. 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좀 더 좋은 소식이 날아올 예정이고요. 하늘을 품고 있다는 것은 든든한 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가 되겠죠. 간목일간 분들 환경지로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기를 양자를 뜻하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월화수를 간목일간 분들을 이제 외롭게 두었다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좀 더 보태주려고 하고 뭔가 이제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만 했던 어떤 과정을 등록하거나 승인하거나 또 불확실했던 일들이 결정이 지어지는 날입니다. 즉 결정 짓는 날이라는 거죠. 금요일에 갈등을 했던 상황이 토요일에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28일 일요일에 운도 보겠습니다. 을의 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간목일간 분들의 환경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간목일간 분들께서는 일요일에 굉장히 많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다사다난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실제로 포장을 이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무실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무실 주변에 주거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알아본다거나 또는 새로운 학교의 학사 일정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라던가 전혀 새로운 환경지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일손을 보태주러 오는 날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친척이 방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서 이 해일날 실제로 어떤 사전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제 가볍게 간목일간 분들 위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한 주도 언제든지 저는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더 좋은 운을 타기 위해 모두들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은 피해가고요. 제가 좋은 운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역학이라고 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물론 정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심주라고 하죠. 마음심을 써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 좀 더 좋은 운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 을목일간 계속 봐주세요.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목일간입니다. 무려 만세력 어퍼를 펼쳤는데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을목일간이라고 이 파트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을목일간도 배경 설명이 잠시 필요하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신묘월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묘월은 4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3월 15일부터 기준으로 을목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는 갑목이 약 10일 동안 펼쳐졌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을목이 힘을 쓰고 있어서 바로 비견의 에너지가 힘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3일씩 에너지를 끊어서 볼 텐데 을목일간이나 갑목일간이나 물론 이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갑목 부분들은 이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봄의 환경지가 왕성해지는 부분이고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편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왕성한 분들께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날짜인 3월 22일 기사일을 보였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천간에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에 장성지라고 한다면 이 사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들어왔을 때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혹시 핸드폰에서 보시는데 화면이 작은 분들은요, 이렇게 조금 터치를 하셔가지고 가로화면으로 눕혀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PC화면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가장 최대한 확대한 것이 이 화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편재 상관이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일관 분들께서는 활동성 부분에서 미완성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막 일을 벌이고 월요일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일부러 나서서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돋보이는 형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시기나 질투를 불러올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구설수도 약간 동반이 되시는 부분이고 실수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황 판단을 하실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일을 벌렸는데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서투른 판단이나 섣부른 상황 판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23일 화요일은 경호일이고요. 정관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식신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날이 장생지의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자, 장생, 즉 정관 식신이 들어온 이날은 어떻게 펼쳐지냐 하면은 본인이 일적으로 펼칠 때 이 관성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목의 에너지가 많이 펼쳐지는 부분이고 예,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진으로 봤을 때는 이 오화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나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끌려오고 또 나에게 사람들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즉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여주고 나의 의도를 왜곡되지 않게, 즉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이날은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오해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날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인기도 높아지는 거죠. 24일 수요일은 또 어떨까요? 신미일입니다. 바로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다시 한번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오죠. 이 미라는 것에서는 사물의 분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름을 마무리 짓는 글자이면서 가을을 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미에서는 양지 환경의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양지라는 것은 기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음간의 입장에서 보는 일진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이날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다지 큰 책임감을 떠안는다거나 어떤 큰 질타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날입니다. 그냥 정말 수동적으로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찾아서 나서지 않아도 게을러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경쟁에 치여서 살아가는 을목일관 분들 또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어떤 그 경쟁 부분이니까 영업에서 굉장히 치열한 활동을 펼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일이죠. 25일 목요일은 임신일이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요. 그리고 정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을목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이날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계약이라던가 또 문서라던가 또 혹은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숙제 이게 학생분들이 이 운세를 보실 수도 있고 학업을 하고 계신 실제 연구원이라던가 눈앞에 펼쳐진 프로젝트 숙제가 굉장히 많은 직장인이나 사업가도 이 운세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25일 목요일의 이유는 주변에 있는 프로젝트 인원들 나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는 같은 한반에 있는 학생들 이 비견에 해당하는 사람들 물론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본인에게 떠맡기거나 간단한 일조차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흐름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요일은 대충 일해도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결과가 잘 완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끝마무리를 애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또 어떤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영화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이날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본인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미리 구하십시오.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2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개수라고 하는 편인이고 그리고 편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을목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본인이 찾아 나서야 하는 날입니다. 약속, 또 약속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 몇 년 전부터 1년 가까이 해왔던 일들, 기존의 일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업들,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았던 나의 전공, 이런 부분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전공을 변경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과 결정을 하신다거나 팀을 옮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7일 토요일입니다. 갑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정재가 되겠습니다. 자, 술일에 놓인 을목일간 분들은요, 이제 어떤 상황이 놓이시게 되냐면 본인을 포함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여유가 생겨요. 그동안 굉장히 빡빡하고 타이트한 일정에 쫓겨왔었던 을목일간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이 토요일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뭐 오랜만에 소풍을 간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활동만으로 지쳐 있었는데 좀 바람을 쐬러 장거리, 근거리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좀 나가시는 거죠. 다행히 주말입니다. 출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바빴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오전만 근무하시고 음악을 듣는다거나 단체로 각자 자리에서 영화를 감상을 하신다거나 이런 아주 사소한 릴렉스 현상이 펼쳐지겠습니다. 릴렉스 상황이. 이제 28일 마지막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비견 같은 에너지, 을목이 을의 일에 천간으로서 들어왔고요. 정인의 에너지가 바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께서 이날은 이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게 왜 사지냐 그러면 해에서 원래 간목은 살았었고 을에서는 반대로 사에서 에너지가 죽어요. 오에서 간목이 죽었다고 한다면 오에서는 을목이 삽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양생음사 음생양사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28일은 토요일의 여유보다 굉장히 사색이라 독서라든가 학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날입니다. 반면에 신체 활동을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에 무리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부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어떤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주 여름도 보았을 때 을목일관 분들 주변 사람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운 쪽으로 제 운세 영상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인별로 좋은 운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고요. 예, 저의 부족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 이제 갑을 끝났으니까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겠습니다. 무려 만세력 어플을 찾으셨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이 일간이라고 하는 본인의 태어난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3월 5일에 신묘월로 바뀌었다고 그랬고요. 이 신묘월은 4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3월 15일까지 갑목이 힘을 썼었고요.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초까지가 을목이라고 하는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의 천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쭉 계속 을목이 힘을 쓸 거예요. 쭉쭉쭉. 자, 무려 20일이 가깝게. 자, 여기서 보시면 정인이라고 하는 이 을목이 힘을 쓰고 있죠. 바로 첫째 날부터 살펴볼 때 3일씩 끊었을 때 첫째 날 기사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상관이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왕성해지죠? 병화 입장에서 왕성해집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사실 일진으로 들어오는 글자들 중에서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다지 반가운 상황은 아니고요. 나머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가운 부분입니다. 상관비견이 들어온 이날,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셔서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지분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 상관이 바로 자식이거든요. 또 본인이 하시는 일적인 활동이기도 해요. 이 부분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보통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한 날입니다. 본인의 판단에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불견이 너무 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일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진을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사주 8글자를 원래 다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진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개인별 운세를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계절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 상관성이 바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직업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직업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라던가 또 활동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글자들,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갈 수가 있고 방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경오일입니다. 바로 편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겁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협업을 하는 이 대상의 사람들이 오늘따라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져서 내가 끌려다닐 수 있어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변론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낭비가 많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비싼 그 에너지를 떼가면서 차량을 몰고 어떤 장소로 출장을 갔습니다. 병화에 간 분들께서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의 일이 임박해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었던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었고요. 바로 그 자체가 낭비인 거죠.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거죠. 사장님일 수도 있고 본인의 위에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의사결정이 계속 번복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요. 이제 24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정제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또 지지로 들어왔죠. 아직 제왕지에 버릇이 남아있는 쇠지 환경을 병화일관 분들께서 맞이를 하셨는데 이날은 내가 도움을 받는 날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내서 도움을 이끌어내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는 가을로 가기 위한 글자고요. 그리고 여름을 마무리 짓는 글자입니다. 즉 이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더 큰 타이틀을 끌어내는 글자이고요. 또 일진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보통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예전의 경력이 어떤 조언의 형태로 모든 팀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재력이나 나의 상황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애써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끌어낸 겁니다. 이제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편재라고 부릅니다.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소속 또 사업장,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환경 이 자체가 조금 비스듬해져요. 비스듬해진다는 것은
매출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매출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또 사람들의 활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IT 업체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전산에 대한 장애가 생긴다거나 심각한 버그가 일어나서 그것을 무조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비상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제 26일도 보겠습니다. 개요일인데요. 청관에 들어온 게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에너지고요. 정제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우리가 게이지, 즉 힘의 세기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 환경지 자체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애써서 막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에 해당하는 어떤 백과사전을 볼수 없는 상황. 즉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적절한 정확한 어드바이스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저 금요일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병화일간 분들은 주체적으로 운을 이끌어 갈수 있는 에너지가 주중에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계속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주중에 흘러가는 운들을 보면은 핵심 열쇠 자체가 모두 타인에게 있고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좀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중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주중이 될것 같습니다. 27일 토요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문제가 터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될것 같은데 토요일은 갑술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상 중에서도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편인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바로 임묘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전주에 맺고 온 병화일간 분이신데 토요일에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내가 찾아본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다른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계약 자체를 못 낸다거나 또 어떤 뭐 송사 관련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또 28일 일요일은 을해일이에요. 정인이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또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겠죠. 절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결국 금토일에 일어났던 상황 때문에 일요일에는 바꿉니다. 무엇을 전체적으로 내가 펼쳐왔던 계약을 바꿀 수도 있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없거나 번복을 하시거나 다른 것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수리를 계속했다고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 계속 땜빵을 한 거예요.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일은 계속 커집니다. 주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하소연하고 집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틀리구나라고 해서 전체 어떤 계획을 틀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병화일간 분들 한 주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다사다난한 한 주가 예상되지만 힘내시고 또 다른 좋은 개운법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력에 따라서 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정화일간 쪽으로 운세 녹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3월 5일부터 신묘월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을목이 갑목에 이어서 활동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일부터 28일까지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들은 이 신묘월임에도 불구하고 을목이 사실 힘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일씩 끊었을 때 이렇게 첫째 날부터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끊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이죠. 기사일이 시작되는 22일을 볼 텐데요. 기사일은 천간을 보시게 되면 우선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바로 이날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재왕지 환경에도 이런 날이거든요.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정화일간 분들 입장에서 사실 뭐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왕성해지고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루예요. 내가 학생이다. 정화일간 학생이에요. 그러면
다막 답을 하고 싶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우등생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란 말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다가가서 정화일관 분들께서 참견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움직인 결과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충언으로 혹은 조언으로 직설적인 말을 뱉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삐딱하게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또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을 넘지 않도록 또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날 좀 내 활동이 지나치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는 조심성이 필요해요. 즉 월요일은 조심조심하자. 이것이 바로 모토이고요. 23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경호일입니다.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자,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걸럭적인 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활동성, 특히 신체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이 화요일에는 참 괜찮은 편이에요. 업무 집중도, 또 업무 능력에 또 디테일함과 꼼꼼함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날이고, 특히 어떤 발표를 하신다거나 상대방 고객들과 이제 통화가 좀 잦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3일에 정말 상당한 업무 능력을 말로써 돋보이게 또 뽐낼 수 있는 날입니다. 고객님들을 늘 상대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업무의 절반 이상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화요일에는 어떤 감사의 칭찬을 또 들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4일 수요일도 볼까요? 신미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로 들었습니다. 편재 식신이죠. 월화에 비하면 수요일이 운이 훨씬 좋아요. 수요일이 운이 훨씬 좋습니다. 정화분들이 수요일에는 사실 크게 실수를 한다거나 시행착오를 저지르셔도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날이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미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목이 숨어져 있고 그리고 하늘도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그만큼 백그라운드가 크다는 거죠. 좀 용감해지셔도 되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그러면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이 이제 좀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임수가 들어와가지고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날은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거든요. 평상시 하지 않던 돌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교가 없던 사람인데 애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정말 팬클럽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생인데 어떤 특정 연예인이 좋아진다거나 특정 대상에 애정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학과 과목이면 또 신화 효과가 크겠지만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임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 나답지 않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날이라서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가기 싫은 날 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아픈 날이 아닌데 반차를 쓰신다거나 오늘은 정말 일하기가 싫은 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내가 하지 않던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평상시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점심 때 먹었던 메뉴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의 취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6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개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회사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드디어 본인을 믿고 제대로 된 큰 일을 이제 내려주거나 업무 지시에 있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내려와서 기존의 일과는 다른 것, 내가 새로 익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 있어요. 늘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정화일관 분들이라면 이 일자는 새로운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반복된 일상 속에 살고 계신 정화일관분들, 학생이라던가 그냥 반복된 단순한 업무에 놓여있던 분들이라면 금요일에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정신없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한 가지 일만 하시던 분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몰아닥쳐가지고 오전부터 정신이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바쁘고 또 정신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날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자, 술일은 바로 정화일관 분들께서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약속, 데이트 또는 어떤 식사 약속 혹은 어떤 본가에 다녀온다거나 정해져 있던 설례의 그런 일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본인을 도와주는 흐름입니다. 집에 오랜만에 갔어요. 본가에 정말 오랜만에 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뭐 반찬 한 20가지씩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보류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 있어요. 회사에서 발령 자체가 보류가 되었는데 토요일에 드디어 본사에서 결정이 나서 토요일 저녁쯤에 어떤 지사로 발령이 났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어떤 면제받았던 일이 있어요. 이 갑목에 안에 숨어있는 것을 이제 을목구간에서 봤을 때 면제를 당했던 일 또는 감면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들이 풀립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내었던 돈, 감면 혜택을 받았던 뭐 세금이라든가 감면 혜택을 받았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도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제대로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동안 내가 안 내고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것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나의 의무가 아니었던 것들, 의무로부터 벗어나 있던 것들은 다시 의무를 지우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8일은 을의일로서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화일관 분들께서 지지 에너지로는 정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태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이날 어떤 오디션이라던가 시험이라던가 뭐 자격증 어떤 시험 관문의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상시보다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의 입지를 차지하시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점수인데 본인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같은 등급에서 상대방을 탈락시킨다거나 또 정화일관 분들께 좀 더 미래의 가능성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중의 흐름을 쭉 봤을 때는 주중보다는 좀 더 주말로 갈수록 경쟁이라던가 또 본인의 안목에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활동성을 꼭 누르고 정도를 갖기 위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계속해서 토요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계속 제 운세 영상 끊지 말고 봐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거듭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리 이제 해보지 못하고 해보지 않고 미리 겁을 먹는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정화일관 분들이 이번 주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것을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운을 끌어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토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무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3월 5일부터 신묘월로 달이 변경이 됐었고요. 4월 초까지 펼쳐지는데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앞까지는 갑목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을목이 힘을 쓰게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을목이 힘을 쓰고 있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토일관 입장에서는 바로 관성입니다. 그것도 정관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정관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고 있고요. 이제 3월 22일부터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자, 무토일관 분들 어떤 운이 펼쳐질까요? 천간에 들어온 22일 첫째 날 기사일이고요.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겁제 편인이 들어온 날인데 걸록지 환경에 무토일 간부들께서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왕성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주변의 팀, 또 같은 이 커뮤니티에 몸담고 있는 식구나 가족들, 친구들, 동업자분들 이분들과 함께 일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집중력도 흐트러지지 않고 굉장히 아주 왕성한 일적인 능력을 펼치겠습니다. 이날 일도 잘 되실 거고 또 계약 고문이나 이런 것들도 평상시보다는 왕성한 활력을 찾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 23일 화요일도 볼 텐데요. 경호일입니다. 천간에 반가운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글자가 바로 정인입니다. 이날은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 간부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영업이라던가 아니면 매출을 증진을 시켜야 하는 입장, 오늘 하루 얻는 것이 없으면 돌아갈 것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들 같은 경우는 23일에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올 수 있는 이 능력이 좀 커지는 날이고, 또 명예를 되찾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날 이제 이 식신의 활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내쳐야 하는 날이기도 하죠.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신미일인데 천간으로는 이제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의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쇠지 환경에 무토일 간부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즉 본인의 파트너, 특히 이제 연륜이 떨어지는 경험치가 부족한 분들, 아무래도 부하 직원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가다 하면은 나의 그 전반적인 회사 직장 팀원일 수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그 발언이 좀 센 날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날 의심을 좀 많이 하시는 날이 될 수 있어요. 미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을을 또 열어주죠. 이제 일진으로 25일부터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할 것인데 임신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 에너지가 편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무토일 간부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느려집니다.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물건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평상시 꼼꼼하게 손금 처리를 했었는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잘못하셔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손금 처리가 된다거나 깜빡하고 이렇게 잠깐 리셋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산 오류가 일어나서 본인의 책임이 좀 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급적이면 천천히 꼼꼼하게 세 번씩 반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26일 금요일은 개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이날은 무토일 간부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활동성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평상시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이날만큼은 조심하게 되고 미리 나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아서 하려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잘 쓰지 않고 이날 하루만큼은 현금을 몸에 이렇게 두 장만 넣고 다니신다고 하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카드,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거 카드 한 장만 교통카드처럼 놓고 다니신다거나 정말 단촐하게 다니실 것 같아요. 단촐하게, 심플하게. 지갑을 안 들고 나왔고 그냥 목걸이로 교통카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정말 실속 있게 움직이시는 하루가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돈은 쓰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이고요.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그 에너지가 바로 비견 에너지가 되고요. 인묘지 환경에 무토일 간부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입니다. 토요일은
외부로부터 잔소리가 없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반면에 게을러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식사 시간대까지 햇빛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거의 한 몸이 돼서 침대 위에서 꼼짝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모든 것이 축축 처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8일 을해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재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본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사 기숙사라던가 아니면 거주지 자체나 어떤 소속이 큰 단체에 묶여있던 분들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난다는 거죠. 보금자리를 떠나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회사에서 좀 더 큰 회사로 이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거죠. 즉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무토일간 분들도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좀 더 좋은 운을 끌고 올 수 있도록 제 운세 영상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봐주십시오.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적겠습니다. 자, 3월 5일부터 신묘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는 갑목이 힘을 썼었고요. 갑목이 이제 을목으로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4월 초까지 일어나는 부분인데 현재는 을목이 즉 편관이 힘을 씁니다. 자, 3일씩 에너지를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 날로서 20일 기사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기토 일간 분들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또 발언권이 세집니다. 가족들이 대가족이다 그러면 오늘은 기토 일간 분을 포함해서 전부 모두가 내 의견이 옳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의견에 피력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남학교, 여학교 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께서 좀 더 힘이 드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활기차니까요. 활기차고 또 본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기 때문에 올해는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곤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23일을 보겠습니다. 경호일이고요.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표현하는 부분, 또 글을 쓰시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날입니다. 특히 예술활동을 펼치시는 분들, 배우라던가 또 일반 프리랜서 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날 생산을 할 수 있고 컨텐츠 부분도 굉장히 활동이 긍정적으로 아주 멋진 결과를 표출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22일은 경쟁이 좀 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아랫사람, 본인보다 연륜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실적이 좀 더 커서 실적이 좀 더 나보다 높아서 경쟁 심리가 좀 더 욕구가 치솟을 것 같고요. 24일 수요일은 신미일이라서 천간에 올라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화요일이 일과 사업에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업무 능력이 상승하면서 같이 일하는 모두가 업무 실적이 올라가서 본인에게 어떤 경쟁 심리가 반영이 되는 날이었다 한다면 수요일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또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심지어 놓인다 하더라도 기토일간 분들께서 완벽하게 대처하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25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인데 임신일이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상관이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날인데 기토일간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라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이든 사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홍보 활동하기 굉장히 최적화 날이에요. SNS 활동으로 어떤 물품을 드디어 발표를 하신다거나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하신다거나 이런 날로서 굉장히 최적화되는 날이고, 모임, 또 회의, 또 어떤 회사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주체가 되는 발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되는 날로서 적합한 날이고요. 이 날이 이제 26일 금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이날은 장생지 날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토일간들을 이제 자양시킬 수 있는 흐름이 생겨요. 자양이라는 건 도와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방향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인력으로부터 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들어온다는 거죠.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토일간 분들에게 좀 더 커리어 쪽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운들이 모여듭니다. 검색어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보는 게 정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실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람으로서 들어오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물질적인 보상입니다. 정말 필요했던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있었는데 금요일에 선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경품을 당첨될 수도 있어요. 이제 27일 볼까요? 토요일입니다. 갑술일이라서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양지환경에 도는 날이거든요. 취직을 기다리고 계셨거나 이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취직 소식, 이직 소식이 들릴 수 있는 날이에요. 실질적으로 불확실했던 것들을 드디어 승인을 받게 되거나 등록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고요. 등록을 하시거나 승인을 받게 되시거나 인가를 받게 되시거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정 부분 통보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이 토요일 자체가. 이제 28일 일요일은 을의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 그 28일 기토일간 분들은 주중의 마지막 날로서 본인을 이끌어주는 어떤 수장, 즉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자리가 바뀐다거나 또 회사의 운이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회사가 합병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매각이 된다거나 이런 흐름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쁜 소식, 회사가 다시 소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회사로 합병이 되고 본인의 입지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도 이번 한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한 주도 좀 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갑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신묘월이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갑목이 약 10일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약 20일 동안은 을목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 이 을목의 흐름이 계속이 될 텐데 바로 이 을목이라는 것은 정재입니다. 본인의 활동성을 계속 리드를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끊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경금분들께서 아무래도 외부의 환경에 신경을 많이 돌리게 되고 쓰시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떨까요? 기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관성인 편관이 되겠습니다. 장생지에 드디어 놓이게 되는 거죠. 경금일관분들께서. 그래서 경금일관분들은 계약을 승인을 받게 되어서 어떤 업무를 넘겨받고 인수인계 흐름에 있어서 월요일에는 새로운 일을 숙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수동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동적 일처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제 23일 화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일처리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처리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담백한 성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거의 소거되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평가가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제 24일 수요일은 신미일이고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이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경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요일에 실수라든가 실언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SNS에 그냥 가볍게 자신의 의견을 적었다가 이 생각 자체가 어떤 소수의 의견에 반하게 되어서 질타를 받게 되신다거나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잘한 실수들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설이 따를 수 있어요. 구설, 실수 이런 것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제 25일 목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에너지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비견이 되겠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만회를 하시게 될 것이고 이전의 실수라든가 실언이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게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그만큼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평가도 올라가겠습니다. 2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드디어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경금일간분들께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요. 자신의 발언권이 좀 더 세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굉장히 모으시게 되는 인기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 나를 따랐던 팬층이 갑자기 등을 돌리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유라는 것은 바로 저희가 말하는 입을 뜻하는 부분인데 그 앞전에서 수요일에 실수를 만회를 해서 목요일에 잘 처리했다면 금요일은 가볍게 물러갈 것이고 이 운세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의 언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을 잘 한다거나 자신의 감정대로만 어떤 의사 표현을 하시게 된다면 금요일에 굉장히 운적으로 다운이 되는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갑술일이고요. 자,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온 에너지고 또 지지로 들어온 것은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놓이는 부분인데요. 좀 멀리 나갈 일이 생겼어요. 멀리 출타를, 장거리를 다녀오셔야 될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실 때도 거의 해외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이 술일 속에 어떤 또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 영화를 보신다거나 어떤 문화 콘텐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어떤 유흥의 성질이 아니라 이 갑목의 성향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이제 28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을해일이고 정재가 천간의 에너지로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 금전의 흐름도 다운이 되실 거고 또 금전의 흐름뿐만 아니라 언행하시는 언행에 따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말로써 상처를 줄 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수요일 목요일의 흐름 그리고 일요일의 대인관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동적으로 일 처리하시는 그 주중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의 회복기가 그래도 주중에 펼쳐지시기 때문에 썩 나쁜 주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번 한 주도 좋은 운 쪽으로만 제 운세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한 주도 좀 더 다양한 해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지간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금일간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15일부터였죠. 저희가 3월 5일부터가 그 신묘월이라고 해서 달이 시작이 됐었는데 3월 15일부터가 을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20일부터 28일까지는 을목이 힘을 쓰고 있는 구간이고 이 을목은 편재입니다. 자,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끊어서 운의 흐름을 봤을 때 기사일이 들어오는 월요일 바로 22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편인 정관이 들어온 이날은 사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회가 들어와요. 신금일간 분들은 기회가 획득이 되고 시간이 좀 더 많고 이 사화 속에는 다른 것들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기회들과 그것이 바로 경금이 숨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병화도 숨어 있기 때문에 일진해석으로 봤을 때는 신체적인 밸런스는 떨어지지만 정신적인 예리함, 정신적인 승리를 위한 획득할 수 있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빈틈이 없습니다. 신금일관분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주말에 뭔가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고 온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로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3일 화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관입니다. 신금일관분들께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일을 못하고요. 또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본인만 잘해요. 본인에게 모든 것이 에너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평타만 유지를 해도 지금 모습만 유지를 해도 지금 상황만 유지를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4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중간은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쇠지의 환경이 이날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 활동을 하신다거나 경제활동 자체에 지금 그 주축에 지금 놓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25일 목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 자체는 이제 재왕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좀 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꿈꾸신다면 복수를 할 수 있어요. 단어가 좀 극단적으로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 임이라는 것이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 몰살이고 또 임신이라는 저 글자만 봤을 때 이날은 신금의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칼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일진으로 봤을 때는 이 겁재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디로 칼질을 할지 모르겠어요. 조직에서 드디어 어떤 작전을 펼치시거나 또 정치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전체 조직에서의 정치에서 드디어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본인을 이제 불리하게 만들었던 적이라고 하죠. 안티 무리들. 이 무리들을 부술 수가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복수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26일 금요일은 개요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바로 걸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내 것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내 것에 대한 실속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애착을 좀 더 많이 가지시게 될 것이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또한 현재 어떤 이성과 교제 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 이 양쪽 이 날 자체에 의심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들에게 믿음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27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볼 텐데요. 자,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갑솔이라서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인이 이 지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정재 정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재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대지 환경에 놓인 이 심금일관 분들께서 어떤 또 에너지를 펼치시게 될 거냐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쑥 내려가요. 놀러 가고 싶은 거, 또는 쉬고 싶은 거, 또 지금에서보다 좀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 나에게 많은 기회들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꼭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때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소수의 의견인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 분들은 기존에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날. 그리고 28일 일요일은 을해일인데, 바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의 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목욕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 편재가 우선 들어왔으니까 이 일진으로는 토요일에 기회를 포기하게 되셨다면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조사를 하시게 되고 더 넓은 곳으로 장기 출타를 떠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신금일간 분들의 다른 일간에 비해서는 좀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신금일간 분들께서 좀더 본인의 선택을 하실 때제 운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많은 개운, 또좀더 많은 행운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의 노력력에 따라서 운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돈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마음만 잘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가 바뀌기 때문에, 자, 운세 활용은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인 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신묘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전까지는 약 10일 동안 갑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힘을 썼었고, 그 다음에 20일 정도는 을목이라는 이 천간 글자가 계속 힘을 쓸 것인데, 계속해서 이제 봄의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자,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바로 식상의 활동들이 펼쳐지는 달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식신이었다고 한다면 드디어 상관으로 에너지가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20일부터 28일까지 전부 상관입니다. 상관이 펼쳐지는 동안, 임수일관들은 첫째 날부터 이렇게 3일 동안 재성 운동으로 펼쳐지시게 될것 같은데, 그 첫째 날이 바로 기사일이거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에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이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크게 소속을 바뀌신다거나, 소속이 바뀌신다거나, 하고 있는 전공 분야가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식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방향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크게 방향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몇달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 있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위에, 제일 위에, 최고 위에 있는 그 포지션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바뀌시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위에 수장이 교체가 된다거나 큰 흐름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23일 화요일은 경오일이죠.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바로 태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죠. 그러면 편인 정재가 들어온 이 날은 임수일관 분들께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일적인 제안, 또 일적인 제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계산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비해서는 임수일관 분들께서 훨씬
많은 이득을 보게 될 미래를 끌고 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4, 5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방향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보수와 좀더 많은 것들을 끌고 오는 쪽이라는 거죠. 즉, 직장인이었다면, 특히 임수일관분들은 현재가 직장인이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날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날은 그냥 방향전환만 했다 그러면 화요일은 구체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뛰어듭니다. 뭐 사무실을 계약을 하러 다니신다거나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탐색하고 다니신다거나 세금 부분은 어떠한지, 사업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알아보러 다니신다는 거죠. 즉, 조사를 펼치시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준비를 이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24일 수요일은 신미일인데 바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 됩니다. 양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신다거나 또 등록을 하신다거나 납부를 하시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금액을 납부하시고 학원 등록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신다거나 또 실제적으로 언제 한번 우리 식사합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지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만 했잖아요. 실제로 언제 밥을 먹자라고 정하신 건 없는데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계약, 구체적인 등록 이런 것들이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25일 목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글자를 보시면은 바로 비견이 들어온 에너지의 이름이죠. 같은 글자니까.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생지에 이 임수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내 옆에 드디어 정말 필요한 인원이 들어왔어요. 이날 직원이 한번더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집에 왔더니 식구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식구라 하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동생이 드디어 제대를 하고 집에 온 날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봄이 들어오면서 유학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한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과정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드디어 입사로 들어온 새 공채 직원이 첫 출근한 날일 수도 있겠죠. 이제 26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개요일에 겁재가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임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기록을 보다가 어떤 보고를 받다가 데이터가 누락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뭔가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금요일에 감사 작업, 체크 작업,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신문하고 조사하고 누군가의 뒤를 밟는 뭐 범죄에 가까운 어떤 누락들, 이런 누락을 잡아내는 일을 금요일에 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27일 토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자,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죠? 바로 천간에 이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편관이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식신 편관이 들어온 날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임수일관 분들께는 인터넷에 요즘 모바일로 거의 글 많이 게시하잖아요. 아주 짤막한 글부터 해서 뭐 SNS,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특히. 토요일에 본인이 잘못 올렸던 어떤 모임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사진들.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세요.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 좀더 많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에게 전달될 때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지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게 가장 강한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제 28일 일요일 을의일도 보겠습니다. 바로 상관이 천간의 에너지로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의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작가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아이디어가 샘솟고, 또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1월에 아주 괜찮은 작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이 좀더 강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찾아봤고요. 임수일관 분들도 본인의 완급 조절, 이번 한 주는 완급을 조절하셔야 되는 한 주입니다. 운세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좋은 운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일간의 개수 보겠습니다. 얘를 토끼에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3월 5일부터 신묘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3월 15일 전으로 해서 앞에는 10일 동안 갑목이, 뒤에 20일 정도는 을목이 힘을 쓰고 있고, 현재는 을목이 힘을 쓰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을목이라는 것은 바로 식신이 힘을 쓴다는 의미예요. 자, 3일씩 쪼개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 날로서 기사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바로 편관이. 이 임수 구간에서 볼 때와 다르게 이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 활동을 보시게 되면 정제가 지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태지 환경에 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계수일간 분들께는 이 월요일에 원치 않았던 배당을 받게 되실 수 있고, 원치 않은 업무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본인이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장에 서서 내가 리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잘 해내실 거예요. 즉, 의무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는 월요일에 운도 그렇지만, 당분간 한 2, 3일 펼쳐지는 거라서 제가 위에 적었고요. 이제 경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요. 경호일이라서. 그리고 편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이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인데, 조직에서의 입지가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계약 상황이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정규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회사에서의 계약 변경 혹은 약관의 변경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관 변경이라고 한다면 꼭 회사에서의 나와의 그 기업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TV 가입 상품 요금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수시로 메일이 날라오죠. 여러분들 이메일 한 번씩 보시면, 어떤 약관 변경, 무슨 나랑 계약 맺었을 때 당시에는 A라고 했다가 갑자기 B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번 지난주에도 펼쳐지고, 아무래도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그런 메일들을 많이 받게 되실 건데,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화요일에는 내가 알고 있던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계약이 바뀌고, 약속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는 거죠. 말, 약속 이런 것들도 바뀌어요. 구매와 같은 아주 꼼꼼한 업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 내가 구매, 발주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화요일에는 정말 업무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이고요. 신미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그리고 편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또 임묘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상당한 그런 배려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누가 독촉할 일도 없고요. 또 오전, 오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게 흘러가시는 분들, 업무 자체가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모든 그 업무를 굉장히 멀티로 하셔야 되는 분들, 정말 뭐 시간을 쪼개서 아주아주 아주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요일에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을 하거나, 나는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 컨펌만 하면 되는 상황, 그렇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아주 편안해지는. 그리고 25일 목요일은 임신일인데요. 바로 겁제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지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계수일관 분들께서는 이날 이제 에너지가
사지라는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 날이에요. 경쟁 체제에 있는 분들, 뭔가 하루에 하나라도 더 해야 내게 급여가 떨어지는 환경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내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들의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날은. 이봄 동안에 계술가분들께서 계속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자기의 틀을 깨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깨는. 틀을 깨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부딪히는 거죠. 틀을 깨는 주간이고, 그 중에서 25일은 임신일로서 주변에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나의 단점, 장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드디어 이제 계수일간 같은 분이 계셨나라고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운세 현상을 보시는 계수일간분이 무면배우다. 그러면 목요일에 상당한 노출도 빈도가 높은 매체에 뭐 인터뷰를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독의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어떤 사장님의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저런 직원이 있었나? 이러면서 딱 눈여겨보시는 거죠. 긍정적인 겁니다. 이제 26일 금요일 개요일도 보겠습니다. 비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 에너지가 바로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그 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나 같이 일하는 동업자 혹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룸메이트나 가족 친구들 분들의 상황 자체가 내가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 같은 경우, 학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 연구원분들, 머리에 대한 그 지적인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도 그렇지만 금요일까지 목금 자체가 모두 자신의 연구 분야에 온전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갑니다. 또한 본인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본인이 다 같이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같이 포함해서 내 몫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몫과 다른 사람의 일까지 같이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흐름으로 가요. 그럼 27일 토요일은 갑술 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관성, 즉 정관 에너지예요. 자, 정관 에너지가 상관 정관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계술관 분들께서는 드디어 혼자서 애쓰기보다는 본인보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연륜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20대 초반 아주 어린 분들, 인턴 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께 도움받을 일이 생겨요, 토요일에. IT적인 도움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분께 의외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실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괜찮은 결과가 올수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즉, 뭐, 어디 박람회를 가야 되고,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함께 이동하던 도중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오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괜찮은 결과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오히려 접촉사고 등에 더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더라. 아니면, 그 접촉사고 덕분에 숨겨져 있던 일을 알게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더 반가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8일 일요일은 을해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에너지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에너지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토요일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흐름이 바뀌었는데, 월요일 가기 전에 펼쳐지는 운이라서, 계수일간 분들께서 멀리 가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식상의 에너지가 해 속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힘쓰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한 개만 해도 되는 것을 일요일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선택사항을 더 만들어놔요. 집안에서 어떤 집안일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분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요것만 청소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도 좀 색다르게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정리 정돈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전체를 일을 더 크게 벌여놔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끝날 일을 그냥 저녁까지 계속 지고 계세요. 아, 이왕 하는 김에 여기도 정리하고 저기는 리모델링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하셨다가 28일에는 판이 벌어져서 그날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또 개수일관 분들의 한 주 운세를 해봤는데, 계속 개수일관 분들은 본인이 정해놨던 고정적인 틀을 깨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번 주간도 그러하고, 그래서 도전하시게 될 것이고, 좀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놀라는 것이 안 좋은 쪽이 아니고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다음 일을 내가 예견을 했지? 내가 이런 장점도 있었나? 아니면 내가 키워냈던, 길러냈던 부하 직원이 의외의 성과를 내서 본인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자꾸자꾸 커질 테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고 좋은 운을 끌고 오기 위해서 좋은 음악 들으시고 좋은 생각 하시고 부정적인 건 멀리 하시고 안 좋은 관계는 끊어내시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운세 영상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께 작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운세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4월 운세도 곧 조만간 준비해서 공개해 올릴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주중 시작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주 개인가의 모집을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고요. 별도로 인트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는데 제게 상담을 무조건 한번 받아보신 분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와 합이 잘 맞는 분들 위주로 강의 인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서만 원격 화상 강의를 쌍방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는 이어폰 또는 헤드셋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강의 듣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겪어봤더니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업 듣기가 힘드세요. 반드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준비가 완비된 분들에 한해서만 온라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 달 강의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숙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초 공부를 계속 공부 방법을 잡아드리는 쪽으로 개인 과외를 제가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소수정의로 진행이 돼요. 1대1 맨투맨이라서 강의료가 좀 있는 편이에요.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맞춤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항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에는 링크를 꼭 확인하셔서 여기 있는 메신저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신저로 당일안에 제가 답을 안 드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스카이프 메신저 쪽으로 저한테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이 문자 같은 경우도 그 영상 더보기 보시면 상담신청 링크에도 제 연락처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메신저로 해주시면 좋은데 메신저가 혹시 당일안에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연락처를 꼭 찾아서 저한테 문의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을 다 받지는 않아요. 상담 신청 인원으로 이어진 분들에 한해서만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